그쪽도 말한 적 있었잖아요. 내가 상대방 무안할 소리를 눈치 없이 해대는 구석이 있다고. 경솔했고 건방졌어요. 사과할게요.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쪽은 나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.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, 내 상처가 뭔지. 그래서 그냥 나 혼자 허물없이 생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아 이상하게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. 원래 내가 남의 인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쪽한테는 이것저것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.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,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. 그냥 그랬었던 것 뿐이지 그쪽 맘 상하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니까 이제 그만 화 좀 풀어요. 네? 내가 뭘 좋아하든 말든 뭐가 그렇게 궁금해요? 유부남 주제. 네? 그건 남자 여자가 서로 상대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라고요. 참나. 아니 무슨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실례의 말씀을. 여보세요. 아니거든요. 자 무슨 절대 아니거든요. 걱정하지 마세요.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. 아 그거네. 그쪽은 나에 대해서 다 아는데 나는 그쪽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니까 내가 약 올라서 그런 거네. 아 맞네 그거네. 아니거든요. 뭐요 뭐. 지금 그쪽 얼굴 빨개졌어요. 나 술 너무 많이 먹었나.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설마 내가 아니지. 말도 안 돼. 아 말도 안 되지. 말도 안 될 거야 아마. 말이 안 돼야 맞는 거 아닌가.